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터테크입니다.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 레니쇼, 한국 레니쇼로 가고 있습니다. To have a meeting about possibility working together, collaboration, making content for them. We're really excited. 아직 뭐 결정난 건 아닙니다. Are you nervous? No, not yet. I contacted the product manager on LinkedIn in UK. And I didn't have to expect anything. I just asked, do you have a Korean branch? And he was so friendly. Yeah. He was, can you introduce you to them? Mr. Corey. Yeah, thank you. What do you think about YouTube marketing? Of course, that's the future. The social future? Yeah. The social media marketing especially. Mm. And YouTube is growing up. Many people, you don't just want to see a boring ad. Mm-hmm. They want to see something interesting. And I believe the tech is definitely going well. We have hit 10,000 subscribers. Mm. And especially the manager, right? Mm. The general manager, they have to know what is the YouTube because, marketing. Because actually you can reach a lot of people in a very short time. Mm. And it's for free. Exactly. Many people, they watch it for free. Mm. Ooh, Renny Show. Yeah, over there.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레니쇼 코리아에 왔습니다. 레니쇼 코리아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죠? 이 본사에는 처음으로 더테크가 방문했습니다. 근데 쇼룸인데 굉장히 재밌는 게 많이 있어서 저희가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Your partner for innovative manufacturing. 혁신적인 매니팩처링을 위한 당신의 파트너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레니쇼에 와서 좀 많이 깜짝 놀랐어요. 여러 가지 제품들을 보면서 뭐 보면 이쪽으로 와있어요. 자, 레니쇼에는 이제 비접촉 방식, 레이저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접촉 방식 두 가지로 있다는 거,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퀴터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요런 걸 가지고 빠르게, 이거 굉장히 빠른 놈이에요. 얘가 순식간에 체크를 하거든요. 면의 accuracy, 정밀도에 관련돼서 체크를 하고, accuracy. 이게 에러인지, 아니면 뭐 패스인지, 그거를 확인해서, 얘를 쓰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EQA를. 저는 여기서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바로 이번 연도 키워드, 물론 작년도도 키워드지만 동일하게 자동화에 관련된 키워드가 있죠. 보시면 현대위아 아이커 4000에다가 뭘 달았냐 보시면 로봇 암 시스템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EQA터가 또 여기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한번 뒤로 좀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원 2, 3. 3단계를 가지고 공정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패스와 페일로 나눠져 있네요. 이렇게 패스와 페일로 나눠져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레니쇼 요거 하나만 달아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가공할 수 있고요. 디에프5000이라는 게 뭐냐면 이것도 우측 장비인데 요 안에도 지금 레니쇼의 그 툴 프로브가 있고요. 형상을 체크하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프로브 캘리브레이션 사이클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프로브를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이걸 측정을 해야 그 워크피스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 레니쇼에서 취급하는 여러 가지 툴 프로브에 관련된 거고요. 자, 이겁니다. 이거. 이게 저는 처음 보는 거예요. 이거 레니쇼 와서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혹시? 이거 아시나요? 이게 제가 뭐 다른 H사의 그 리니어 스케일이죠. 근데 레니쇼에도 이런 리니어 스케일이 있다라는 거를 여기 와서 또 다시 한번 보게 되네요. 그리고 가격이 좀 더 저렴하다고 하고요. 이중 실링. 이중으로 실링이 되어 있어서 공작기계 안에서 쓰기가 너무 좋다고 하고요. 세 번째로 스테인레스로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걸 스테인레스 이게 3포인트가 아까 전 엔지니어한테 좀 들었습니다.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만약에 구매를 원하시면 레니쇼 걸로도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레니쇼에서 이런 헤드의 인터페이스 로터리 스케일 같은 거 이런 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초 정밀도 앵글 앵코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세미컨덕터, 그러니까 반도체에 관련된 뭐 그리고 다른 여타 이런 거 필요한 것들이 그런 분야에서도 많이 쓰인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요거 자동화에 관련돼서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꼭 한번 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여기 뭐 레니쇼 코리아 안양에 있는데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자동화를 좀 생각을 고려를 하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 좋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감사합니다.